고운 발, 가지런한 치아, 쫑긋한 귀, 탐스러운 꼬리.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우아한. 안녕하세요. 저는 진돗개 진설아입니다. 전주에서 살고 있고요. 진돗개여서 진, 서곡마을에서 태어나서 서, 진서예요. 오늘도 왠지 따분한 날이에요. 아! 주인님! 함께 밖으로 산책이나 가요. 제 고향 전주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일은 언제나 즐거워요. 저기 진서야, 네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 네? 아니라고요? 그럼 어딘데요? 눈에 익은 뒷배가 여기도 저기도 어? 또 여기도? 눈을 마주치자 우렁찬 목소리로 백구도 황구도 인사하는 진돗개의 고향. 여기는 보배섬 진도입니다. 장난치는 녀석들도, 길 건너의 녀석도 진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돗개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 귀여운 강아지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진돗개는 진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 혈통과 야성을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토착화된 우리나라 고유의 개라고 하는데요. 진돗개는 어떻게 진도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특히 진도라는 지역이 농산물이 많이 거점이 되고 서해안과 남해안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외국의 침입이 많았고, 고려 말에는 한 80년간 정도의 공도 시절도 있었습니다. 외국의 침입 때문에.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누군가의 친인이 왔을 때, 남모르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진돗개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저희들 곁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 전 세계 견종 중에서 진돗개와 같이 한 마을에서 4, 50마리의 개가 풀어서 방생해서 키우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주민들과 친화적인 활동을 했던 개는 진돗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풀어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지만은 진돗개처럼 어떤 야생성을 가지면서도 인간과 친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 세계적에서 볼 때 진돗개가 가장 으뜸적인,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는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도군은 진돗개 사업소를 운영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진돗개를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돗개 사업소는 진돗개 홍보관, 훈련장, 메디컬 센터,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돗개 연구와 혈통 관리를 통해 진돗개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군 안에는 진돗개가 약 만여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돗개들을 보존하고 또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혈통 관리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돗개가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거나 그런 품종이 아닙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번식을 했던 그런 자연 품종이고, 어떤 특별한 뭐 훈련을 시켰다든지 그런 품종이 아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우수한 품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품종입니다. 진도와 함께 해온 진돗개. 그러고 보니 진돗개와 진돗개 두 가지로 불리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글쎄, 이제 진돗개하고 진도개라고 표기하는 건 이제 그 표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맞춤법 상으로는 진돗개라고 쓰는 게 맞는데요. 이제 옛부터 이렇게 진도견 또는 진도개로 사용을 하다가 94년부터 진도개라는 이제 고유 명사화를 시켜서 진도개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보호되어 온 진돗개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저 진서도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 유전자 감별을 해서 그게 새끼라면서 인정을 받으면 우리 군에서 뭐냐 그 출산 확인을 해주죠. 군수님 직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생후 6개월 이상이 돼서 뭐냐 심사를 받는데 6개월 이전에는 이제 유견이기 때문에 못 받고 6개월이 되면 그때 선견 심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돼서 선견 심사에 합격을 하면 정식적으로 문화재법에 우리 진돗개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이 되는 거죠. 예, 진돗개의 표준체 졸업법에 의해서 암수 구별이 뚜렷해야 되고 또 중형견으로서 100대 110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최장이 110, 최고가 100, 그래서 100대 110으로 돼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애견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120년 전통의 유명한 명견대회 크로프츠가 진행되는데요. 2013년 올해 처음 출전한 진돗개가 수입종 부문 예선 2위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해외에서도 진돗개는 인기가 많아요.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로프츠 대회에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회 입상 실적보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대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또 이를 통해서 진돗개에 대한 전 세계 애견인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해외에서도 진돗개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크로프츠를 후원하는 한국 기업의 마케팅 담당으로 참관하였었는데요. 진돗개가 한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진도에서도 해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진돗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친구들, 진서도 같이 가요. 이곳은 진돗개 페스티벌 최고의 인기견. 멋진 진돗개 강토군의 묘기 시범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강토군 정말 대단한데요? 아, 이 진도군을 찾아서 관광 오신 분들한테 아주 그 묘기와 훈련을 이 공연깁니다. 보여주는 분입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아, 얘는 그 진도가 갖춰야 될 그 모습들이요. 완벽하게 꼬리자세나 모든 그 구성이 잘 맞아 한번 훈련을 가르치면 잊어버리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를 애국개들은 냄새가 많이 나지만 우리 진돗개들은 냄새가 없고 먹는 양도 작고 세계에서 중형견으로 가장 아주 우수한 개로 저 칭찬을 받고 있는 개입니다. 여기에서 달리기 한 거예요. 아까 세계에서 올라가는 거 재밌었고요. 하늘이 올라가는 것도 재밌었어요. 진돗개 페스티벌에서는 진돗개 경주와 진돗개 묘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 진서와 함께 진돗개의 고향으로 떠나본 여행 어떠셨나요? 진돗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나요? 충성심이 뛰어나고 깨끗하며 용맹하고 대담한 여러분의 가족이자 문화유산인 진돗개. 앞으로도 진돗개 그리고 저 진서를 많이 사랑해주세요.